자, 개혁법입니다. 제1절 계약이 성립해서 1번 계약의 자유 또는 그 제한에 관한 설명이 좀 틀린 거죠. 일단 1번 계약 자유 원칙의 내용입니다. 체결할지 말지 체결의 자유. 누구하고 선택할 누구하고 계약할지 상대방 선택의 자유. 어떤 내용으로 결정할 것 계약할지 내용 결정의 자유. 또 뭐 계약서 쓸지 말지도 지 마음인 거죠. 방식의 자유. 요 네 가지가 계약 자유의 원칙인 거죠. 2번 다만 특정 지역 내 토지에 관한 거래를 계약을 체결하려면 사전에 관할 도지사의 허가를 받는다. 이게 뭐죠? 토지 거래 허가가 없고 얘기할 테니까 틀리지 뭐 아니겠죠. 3번 민법 105조 임의 규정 제103조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는 계약 자유에 관련이 있는 규정들이다. 이런 게 좀 추상적으로 어려워하시는 분이 있는데 임의 규정은 안 지켜도 되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여전히 계약 자유 원칙이 보장이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아무리 계약을 자유롭게 한다 하더라도 반사회적일 수는 없잖아요. 그럼 103조는 계약 자유 원칙을 제한하는 규정이겠죠. 그죠? 그럼 결국 이거는 계약 자유와 관련되어 있는 규정인 거죠. 4번 법률의 법률관계 명확을 꾀하여 증거를 보존하려 할 때 또는 당사자로 하여금 신중을 꾀하도록 할 경우에도 방식의 자유는 인정된다. X입니다. 말 그대로 그냥 이런 경우에는 방식의 자유가 뭐 할 수 있어요? 제한될 수가 있겠죠. 뭐 꼭 계약서를 써라. 왜 쓰는 거죠? 법률관계의 명확을 꾀하고 증거를 뭐죠? 보존하려고 할 때는 꼭 뭘 써야 되는 거죠? 계약서를 써야 되는 거니까 그때는 방식의 자유가 뭘 될 수 있어요? 제한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럼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5번 약간이 지배하는 거래 영역. 자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세탁기를 살까 말까 고민 중이에요. 세탁기를 살지 말지는 제 마음이니까 체결의 자유가 보장돼 있죠. 사기로 결심했어요. LG 걸 살지 삼성 걸 살지 대우 걸 살지 누구 마음이죠? 제 마음이잖아요. 그러면 상대방 선택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LG 걸 사겠다고 결정을 하면 그 외에는 비닐봉다리에 있는 약관이라는 것이 저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는 계약의 내용을 결정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내용 결정의 자유가 제한되는 거죠. 그죠? 5번. 약관에 지배하는 거래행위에서는 고객은 체결의 자유만 있는 1번. 세탁기를 살지 말지는 지 마음이지만 사겠다고 결정이 되면 내용 결정의 자유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왜요? 약관이라는 것이 저에게 뭐가 돼요? 적용이 되니까. 그죠? 그래서 약관은 내용 결정의 자유를 제한된다는 거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답은 4번. 2번입니다. 계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이죠. 1번인데 위임계약은요 쉽게 말하면 타인의 사물을 처리해 주기라는 계약이잖아요. 가장 쉬운 예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엄마가 이제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데 두부가 없어요. 그래서 아들아 두부 좀 사와라. 그러면 엄마가 할 사물은 누가요? 아들이 하는 거니 그게 왜 뭐예요? 위임인 거죠. 근데 재밌는 거는 아들내미가 어떤 얘기냐면 위임계약은 비용은 선불입니다. 비용은. 두부값은 먼저 줘야 되는 거죠. 두부값 여기 딱이죠. 근데 뭐가 원칙이죠? 무상이 원칙이에요. 그래서 두부를 사왔다 하더라도 아들이 보수를 달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만약에 아들이 안 간다고 막 떼굴떼 굴러가지고 너 두부 사오면 엄마가 거시험 너 줄게 라고 한다면 뭐가 될 수 있는 거죠? 유상이 될 수 있는 거죠. 물론 보수는 후불입니다. 그래서 비용은 선불, 보수는 후불이에요. 그래서 1번 위임계약은 유상으로 할 수 있을 뿐이다. X. 무상이 원칙이지만 유상으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답은 뭐죠? 1번인 거죠. 2번 현상광고계약은 대표적인 뭐죠? 요물계약이고 3번 소송법상 부재소계약인데 부재소계약이라는 말은 소송을 제기 않기로 하는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뭐 건물에 관한 공사계약을 하면서 분쟁이 생기더라도 우리 서로 소송하지 맙시다. 이거 우리가 부재소 계약이라고 하고요. 물론 낙선 계약으로 할 수가 있고요. 4번 계속적 계약 관계에서는 사정 변경 원칙이 고려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경제 사정 등의 변동으로 인해서
차임 등이 현실적이지 않아요. 그러면 차임을 뭐죠? 증감 청구할 수 있죠. 사정이 변경이 되면 증액을 청구하거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죠. 그래서 임대차와 같은 계속적 계약관계는 사정 변경 원칙이 고려되기 때문에 4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죠. 5번. 자, 우리가 매매나 교환과 같은 일시적 계약은 해제를 하고 임대차와 같은 계속적 계약은 해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5번. 계속적 계약관계에서는 해지권이 있다는 질문도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뭐죠? 1번이 되는 거죠. 3번 문제입니다. 계약자의 원칙에 대한 설명 중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 이건 답만 보면 될 것 같은데 3번이죠. 약관에 의한 계약은 계약의 내용 및 상대방 선택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라고 할 수 있다. X예요. 다시 말하면 LG거를 살지 삼성거를 살지 결정할 수가 있어요. 상대방 선택은 제한하지 않아요. 뭐만 제한해요? 계약의 내용 결정의 자유만 제한하기 때문에 내용 및 상대방 선택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다. X고요. 답은 3번이 됩니다. 넘기셔가지고 4번입니다. 약관에 대해서는요. 시험에 잘 안 나와요. 근데 잘 안 나오는데 안 나온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아주 가끔씩 나와요. 그죠? 가끔씩. 그러니까 요 지금 나와 있는 정도의 문제 정도만 일단 기억하면 되는데 일단 먼저 챙겨 설명드리면 약관도 계약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다수를 상대하고 미리 작성한다는 점에서는 특색이 있긴 하지만 어차피 약관도 계약의 내용인데 따라서 구속력이 발생하려면 효력이 발생하려면 그 약관에 대해서 일반 계약과 마찬가지로 승낙 동의가 필요한 거죠. 그런데 매번 동의를 받으면 거래할 수 없으니까 이것이 좀 완화돼가지고 명시 설명 의무죠. 명백히 보여주고 어려운 것이 있으면 설명해주고 명시 설명 의무를 이행하면 그때는 뭐죠? 구속력이니까 FM은 승낙인데 승낙받기 어렵다면 명백히 보여주거나 설명은 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근데 이것이 면제되는 경우가 있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1번이죠.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약관에 그대로 기재하거나 부여한 경우죠. 이때는 명시 설명 의무가 면제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하다 하더라도 면제되기 때문에 명시 설명할 필요가 없거든요. 따라서 그것이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이루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이를 설명하여 하고 X죠. 이를 위반한 때는 계약의 내용을 주장하지 못한다. X입니다. 다시 말하면 법령의 내용을 단순히 기재해놓은 약관의 경우는 중요하다 하더라도 명시 설명 의무가 면제가 되는 거죠. 그 다음 2번입니다. 은행 거래까지는 나와있죠? 뭐, 그건 중요해요. 은행이라는 건 중요하지 않고 약관입니다. 그러니까 약관이 구속력이 발생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명시 설명 의무. 그러면 명시 설명했다는 사실을 누가 주장하고 입증해야 됩니까? 약관의 효력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겠죠. 따라서 2번. 은행 거래 약관에서 예금 채권에 관한 양도 금지 특약을 정하고 있는 경우, 은행이 이해가 나요? 설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금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러면 명시 설명 안 했다면 약관의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으니까 은행은 그 특약을 예금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맞는 질문인 거죠. 3번입니다. 정형적 대량적 거래 이런 것들이라고 이해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버스를 탄다. 지하철을 탄다. 이런 경우에는 버스 탈 때마다 약관을 명시하고 설명해야 된다면 생활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3번 계약의 성질상 설명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뭐 시내버스를 탄다 전체에 달성한다 이런 데는 사업자의 설명 의무가 면제된다 오 맞는 질문이고요. 그 다음 4번도 질문으로 잘 나오게 되는데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라는 민법 규정이 약관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부가 무효면 그 부분만 무효인 것이 원칙이니까 4번 약관이 조항이 사업자의 명시 설명 의무를 위반으로 계약의 내용으로 되지 못하는 경우나 불공정 약관 조항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 계약은 원칙적으로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효하게 존속한다. 5. 맞는 질문이죠. 5번은 뭐 일반적인 내용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죠.
자, 이제 5번부터 이제 본격적인 계약의 성립입니다. 계약의 성립에 대해서 시험 문제를 한 문제를 반드시 내요. 그러니까 청약이 있고 그에 의한 승낙이 있으면 계약이 성립된다. 이 내용에서 반드시 뭐가요? 한 문제가 출제가 되는 거죠. 자, 5번 보시면 옳지 않은 것, 틀린 걸 찾는데 1번 승낙 기간을 정한 청약은 청약자가 그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는 그 효력을 잃는다. 맞죠? 계약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2번 승낙의 연착 통지를 하여할 청약자가 연착의 통지를 하면 연착된 거죠. 계약이 성립되지 않죠. 따라서 계약이 성립한다는 질문은 X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런 얘기죠. 연착의 통지를 해야 돼요.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통지를 해야 되는데 안 했어요. 안 했으면 연착되지 않은 곳으로 간주가 되니까 계약이 뭐가 돼요? 성립이 되죠. 승낙을 발신한 때. 근데 연착의 통지를 해야 되는데 통지를 했어요. 그럼 뭐가 된 거죠? 연착이 된 거죠. 따라서 계약이 뭐 되잖아요? 성립되지 않는 거죠. 이것도 굉장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무튼 답은 뭐죠? 2번이고 2번이고 2번이 맞는 질문이죠. 옳지 않은 거죠. 그죠? 옳지 않은 거. 3번. 연착된 승낙은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4번 똑같은 내용의 청약이 교차됐을 때는 양 청약이 모두 도달됐을 때 계약이 성립되는데 교차 청약에 의한 계약 성립이죠. 5번 의사신원에 의한 계약 성립이죠. 뭐 음식을 먹는다, 시내 버스에 탑승과 같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면 그 사실이 있는 때 바로 계약이 성립이 됩니다. 6번이죠. 계약의 성립에 관한 다음 기술 좀 틀린 거죠. 참 시험이 잘 내는데 큰 길가에 설치가 된 커피 자판기죠. 커피 자판기를 설치하는 것도 청약인데 누구한테 하냐면 길거리를 지나다니는 사람에게. 따라서 청약의 상대방은 불특정 다수죠. 요 커피 자판기를 설치한 사람이 청약자인데 청약자는 특정인이어야 합니다. 근데 주의하실 것은 우리가 커피를 뽑아 먹기 위해서 커피 자판기 설치한 사람 누군지 알아야 되는 것은 아니니까 청약자가 뭐 될 필요는 없죠. 명시될 필요는 없죠. 근데 이 청약자가 결국은 뭐가 되는 거죠? 승낙의 상대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청약의 상대방은 불특정 다수라도 상관이 없지만 승낙의 상대방은 특정한 청약자에 된다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1번 청약은 불특정 다수인에 대해서도 할 수 있지만 청약의 상대방이죠. 승낙은 특정의 청약자에 대하여 해야 한다. 승낙의 상대방이죠. 맞는 질문이죠. 그 다음에 2번도 참 잘 내요. 자, 우리가 승낙을 할지 안 할지 오로지 누구 마음이냐면 승낙자 마음이에요. 청약자가 승낙자의 그러한 자유로 뭐 할 수 없어요? 제한할 수는 없어요. 그러한 자유를 제한한다면 뭐예요? 2번. 청약에 승낙 기간 내 회답하지 않으면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라는 내용이 조건이 붙어 있어요. 무효입니다. 왜냐하면 승낙자의 자유를 제한하니까요. 무효. 상대방이 승낙 기간 내 회답을 바라지 않아도 계약은 체결되지 않는다. 오, 맞는 질문이죠. 4번부터 볼게요. 4번. 서점에서 신간 서적을 보내오면 그 중에 필요한 책을 사기로 하고 보내온 책의 이름을 적으세요. 이름을 적으면 계약이 성립됩니다. 이게 뭐예요? 의사신원에 의한 계약 성립입니다. 그래서 그때 매매 계약이 성립한 곳으로 된다. 맞는 질문이죠. 5번 연착된 승낙은 새로운 청약으로 보아 청약자는 이에 대한 승낙함으로서 계약은 체결할 수 있다. 맞죠? 그럼 이제 5번 가지고 13번을 이해하면 돼요. 자 보시면 A가 B에게 뭐라 그랬냐면 10만 원에 팔겠다라고 청약을 했어요. 근데 B가 8만 원이면 사겠다고 했거든요. 변경할 가승낙은 거절과 동시에 새롭게 뭐 한 거죠? 청약을 한 거죠. 다시 말하면 B가 A에게 8만 원에 팔라고 뭐 한 거예요? 청약을 한 거죠. 근데 지문을 보시면 이에 대해 A가 응하지 않았어요. A가 뭐죠? 거절을 한 거죠. 그러면 그동안에 있었던 거는 싹싹 어떻게 해요? 다 없어진 거죠. 왜요? 청약이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거절한 거니까요. 따라서
A가 응하지 않자 B가 10만 원에 사겠다고 했다면 새로운 청약이고 지금 현재 뭐만 있는 상태입니까? 청약만 있는 상태니까 계약이 성립되지 않아요. 따라서 B가 처음대로 10만 원에 사겠다고 한 경우 10만 원의 매매 계약이 체결된 것에 된다. X고요. 답은 3번이 됩니다. 자, 넘겨서 7번입니다. 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거죠. 2번이 답이죠.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가 도달한 때가 아니라 발신한 때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계약의 성립 시기는 발신한 때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대화자 같은 경우에는 좀 생각해 보면 결론은 뭐냐면 대화자는 항상 도달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청약이 있고 그에 응하는 청약이 있고 승낙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대화자는 뭐냐면 대화자는 의사 다시 한번 이게 아니네. 발신한 의사 표시가 도달하게 되잖아요. 근데 격지자와 대화자를 구별하는 기준은 뭐냐면 발신했고 그것이 도달하기 위해서 일정한 시간의 경과가 요구되는 사람은 격지자. 아무런 시간의 경과가 요구되지 않으면 대화자거든요. 그러면 대화자의 경우에는 발신과 도달을 굳이 뭐 할 필요 없어요? 구별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구별할 필요가 없으니까 항상 뭐예요? 도달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올 수가 없어. 왜냐하면 대화자도 발신주의다 그러면 틀린 질문이 아닌 것이 돼. 발신과 도달이 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안 나와. 우리는 그냥 격지자만 기억하면 되니까 원칙은 얘야 되는 의사표, 계약은 원칙적으로 어떻게 해요? 승낙한 때가 아니라 발신한 때. 승낙을 어떻게 해요? 발신했을 때 계약이 성립된다라고만 기억하시면 되고 대화자가 나올 리는 없다 이런 얘기인 거죠. 답은 그래서 뭐죠? 2번이죠. 도달한 때가 아니라 뭐죠? 발신한 때죠. 나머지 분들은 반복이죠. 8번입니다.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거죠. 자, 일단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은 원시적 불능 경우죠. 1번. 민법은 계약이 원시적 불능으로 목적을 하여 무효인 경우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2번 학설은 요 적용 범위를 좀 확대하려고 해요. 그래서 계약 교수 없이 주의 의무 위반으로 생망 신체 등 계약의적 법익이 침해된 경우에도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다수설이고 학설이에요. 원래 우리가 학설은 거의 안 하잖아요. 근데 이 부분은 좀 학설을 해야 돼. 그래서 우리 판례는 1번 민법에 규정된 것처럼 원시적 불능에 대해서만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적용하지만 2번처럼 학설은 그 적용 범위를 뭐죠? 확대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2번 따라서 5번 보시면 계약 교섭의 부당 파괴예요. 그러면 우리 학설에 따른다면 이것도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판례는 원시적 불능의 경우에만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인정하기 때문에 계약 교섭의 부당 파기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아니라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좀 설명을 드리면 이런 문제입니다. 우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위법행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불법행위거나 채무불이행위하지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학자분들은 요 두 가지 가지고 보면 충분하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에는 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끌어다가 적용해서 해결하자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2번인 거예요. 근데 우리 판례는 원시적 불능에 대해서만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인정하니까 원시적 불능이 아닌 다른 것들은 다 5번처럼 뭐로 가야 돼요?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가야 되는 거죠. 별로 분위기 안 좋은데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카페트 사건이라는 사건인데 독일에서 카페트 가게에서 카페트 이렇게 쌓여 있는데 어떤 분이 구경하다가 요 카페트 가게
각각의 카페트가 무너지는 바람에 깔려서 사망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 카페트 가게 주인이 이 돌아가신 분에게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데 원인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학자분에 따른다면 구경하다가 돌아가셨으니까 계약 체결하기 전에 돌아가셨으니까 채무불이행일 수는 없는 거 아니냐. 또 카페트 가게에다 카페트를 쌓아놓지 어디다 쌓아놓냐. 카페트 가게 카페트를 쌓아놓은 곳이 불법일 수는 없다. 따라서 두 가지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니까 이거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끌어다가 적용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을 다시 읽으면 다수월은 계약 교수 없이 주의 의무 위반으로 인한 생명, 신체, 깔려서 돌아가셨죠? 그죠? 등 계약 외적 법익이 침해된 경우에도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우리 학설이. 근데 우리 판례는 안 그렇다는 거죠. 우리 판례는 1번처럼 원시적 불능에 대해서만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인정해야 돼요. 그럼 이거는 뭐냐? 자, 불법행위라는 것이 뭐냐면 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거잖아요.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카페트 가게 카페트를 쌓아놓은 것이 불법이 아니라 쌓아놓더라도 무너지지 않도록 잘 쌓아야 되는 것이고 제대로 안 쌓아가지고 이분이 무너지는 바람에 사망했다면 카페트 가게에 뭐가 있는 거죠? 과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으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불법행위라는 거예요. 불법행위로 원인으로 손해배상인 거죠. 그래서 5번도 보시면 계약교섭의 부당파기라는 것은 계약체결 전이에요. 그러니까 계약체결 전에도 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뭐예요? 손해를 끼쳤다면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니까 5번 계약교섭의 부당파기의 경우에도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 태도이다. X다. 우리 학설은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인정하려고 하지만 우리 판례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답은 뭐죠? 5번입니다. 넘으셔서 1번이죠. 계약의 유형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이게 28의 문제인데 이런 식의 문제도 참 잘 냅니다. 일단 매매계약은 유상이죠. 대표적인 뭐죠? 낙성계약입니다. 유물계약이 아니죠. 중개계약은 중개사법에 있죠. 민법에는 없죠. 따라서 민법에 없으니까 전형계약이 아니라 비전형계약이죠. 그 다음에 교환은 유상이고요. 계속적 계약이 아니라 일시적 계약이고 증여계약은 무상이니까 편무죠. 유상이 아니죠. 5번 임대차 계약은 유상이고 쌍무니까 답은 뭐죠? 5번이 되네요. 2번 문제입니다. 약관에 관한 내용인데 옳은 것은인데 4번을 보시면 사업자가 고객의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해요. 자 그럼 우리가 의사를 결정하는 것도 의사를 표시하는 것도 법률행위라는 것도 대리인이잖아요. 그러면 그 약관의 내용에 대해서 명시 설명을 누구한테 해줘야 돼요? 대리인에게. 왜요? 법률행위라는 건 대리니까요. 따라서 사업자가 고객의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설명 의무의 상대방이 계약제 본인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므로 그 대리인에게 약관을 설명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5 맞는 질문입니다.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일단 나머지 것들은 좀 반복적입니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우측에 3번입니다. 2006년 10월 23일 가부늘에게 X건물을 1억 원에 팔겠다고 이메일로 청약하면서 10월 27일 18시까지 매수 여부를 알려달라고 했으며 그 메일은 을에게 즉시 도달하였다. 다음 점 틀린 거죠. 자 일단 청약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이 됐으니까 뭐 하지 못해요? 철회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2번 갑은 10월 27일 18시까지는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는 질문은 X가 되는 거죠. 3번 연착된 승낙은 뭐가 되죠? 새로운 청약이 되고요.
그 다음에 변경을 가한 승낙은 뭐죠? 새로운 청약이 되기. 이게 뭐죠? 3번이고. 4번은 뭐죠? 연청된 승낙은 뭐죠? 새로운 청약이죠. 3번. 을이 9천만 원이면 사겠다고 했어요. 그죠? 그죠? 1억에 팔겠다고 했는데 9천만 원에 사겠다면 변경을 가한 승낙이니까 뭐가 됩니까? 새로운 청약이 되고. 그 다음에 4번. 10월 27일 20시경의 가액이죠. 18시까지인데 20시니까 연착된 승낙이죠. 연착된 승낙도 뭐가 되죠? 새로운 청약이죠. 5번. 의사표시를 발신 후 도달하기 전에 표유자가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5번도 맞는 질문이 되겠죠. 자, 4번입니다.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 굉장히 싫어하시죠. 왜냐하면 갑을 병도 싫은데 날짜도 싫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문제는 항상 뭐냐면 계약이 성립되는 시기는 승낙의 발신시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 중간에 뭐가 됐든 어떻든 간에 만약에 계약이 성립됐다면 항상 계약이 성립되는 시점은 언제예요? 승낙의 발신시예요. 그러면 요 4번 문제 마지막 보시면 매매 계약이 성립한 때는이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문제를 읽으면서 승낙의 발신시를 찾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보자고요. 갑은 을 소유 토지를 사고 싶어 을에게 이러한 내용의 내용을 담은 편지를 2019년 4월 5일 발송하면서 4월 20일까지 답장을 요구했다. 4월 7일 편지를 받은 을은 갑이 제시하는 가격에 팔겠다는 편지를 4월 12일에 발송했죠. 그러면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시점은 4월 12일이니까 계약이 성립된다면 항상 며칠이에요? 4월 12일이니까 답은 뭐죠? 3번인 거죠. 그죠? 근데 계속 봐요. 그런데 우측의 잘못을 을의 편지는 4월 20일에 도착하였다. 갑은 이러한 연착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우측의 잘못이라는 말은 충분히 그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인데도 불구하고 연착됐으니까 연착의 통지를 해야 되는 경우거든요. 근데 연착의 통지를 해야 되는데 안 했다면 연착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이 뭐가 돼요? 성립되게 되고 그 점은 승낙의 발신시가 되니까 답은 뭐죠? 3번이 되고요. 간단하게 푸는 방법은 계약은 항상 언제? 승낙의 발신시에 성립한다는 거죠. 5번입니다. 갑은 자기 소유 임야를 개발할 생각에 개발업자 을과 교섭하였고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란 중당한 기대인데지 신뢰를 부여하여 을은 그 신뢰에 따라 행동하였다. 그러나 갑은 채무 계약 체결을 거부하였다죠. 그러면 계약 체결 전 부당하게 파기한 거죠. 자,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아니라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물론 그 손해배상의 액은 신뢰이익을 배상하되 이행이익을 초과할 수는 없어요. 또 옳은 것은 1번이 옳아요. 왜냐하면 을이 갑에게 계약 체결을 강제할 수는 없어요. 왜요? 계약 체결할지 말지 누구 마음이? 당사자 마음이니까. 나머지 1번이 답이고. 2번.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므로 갑에게 법적 책임은 없다? 아니에요.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해줘야죠. 3번. 계약 체결 거부로 손해를 입은 을에게 갑은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질 수 있다? 아니에요. 계약 체결 전이니까. 계약 체결 안 했으니까 채무 불이행이 아니라 불법 행위죠. 4번. 계약 체결 거부의 이유가 상당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당하게 파기한 경우잖아요. 그러면 계약 체결 거부 이유가 상당하다는 말은 부당하지 않다는 거죠. 정당하다는 거죠. 그러면 불법 행위가 아니거든요. 따라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4번도 아니고요. 5번. 신뢰이익을 배상하되 이행이익보다 클 수는 없어요. 따라서 5번. 갑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 계약 체결을 신뢰한 을이 입은 모든 손해가 아니죠. 신뢰이익을 배상하되 이행이익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6번입니다. 틀린 걸 찾는데 3번을 보시면 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에 대하여 무의식적 불합의가 있어요. 불합의.
계약이 성립된 얘기죠.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면, 성립조차 되지 않았다면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는 거죠. 따라서 불합의가 있는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이렇게 쉽게 해도 됩니다. 그죠? 7번입니다. 틀린 것을 찾는데 3번 보시면 당사자 간의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 교체됐어요. 그러면 양 청약이 모두 도달됐을 때 계약이 성립되니까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발송한 때 계약이 성립한다. X죠. 답은 3번입니다. 나머지 문도 일반적이네요. 넘겨보시면 8번이죠. 민법상 계약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것도 답만 보면 돼요. 왜냐하면 5번을 보시면 청약자의 청약에 일정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 무효죠? 아무 의미 없는 거죠. 따라서 이의 없이 그 기간이 지나면 당연히 계약은 성립한다는 질문은 X고 답은 뭐죠? 5번이 됩니다. 자, 이제 계약의 효력입니다. 아, 계약의 효력은요. 이제 뭐 하는 거죠? 위험부담, 동시이행항변권, 제3자를 위한 계약이잖아요. 세 가지라는데 두 문제가 출제가 돼요. 반드시.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3자를 위한 계약은 무조건 내는 것 같아요. 무조건 내고 동시이행항변권하고 위험부담에서도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내요. 아니면 종합 문제를 내거나. 그래서 조금 까다로울 수도 있지만 두 문제 정도 출제된다 생각하시고 반드시 극복을 하셔야 됩니다. 자, 1번입니다. 계약의 효력에 관한 다음 기술 중 맞는 것을 찾네요. 4번을 보시면 계약에 의하여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사가 아닌 제3자에게 채무 이행을 하기로 약정했어요. 이거 우리가 제3자를 위한 계약이고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하게 되면 제3자는 낙약자에게 직접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잖아요. 따라서 그 제3자가 채무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뭐죠?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답은 뭐죠? 4번입니다. 그다음 1번부터 보죠. 자, 항변권이라는 건 뭐냐면 상대방의 권리는 인정해요. 인정하면서 그 행사를 막는 것을 우리가 항변권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가지고 자전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했는데 이 거지 같은 놈이 돈을 안 줘요. 그러면 돈 안 주면 자전거 못 주겠다. 이게 동시항변권이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네가 나한테 자전거를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는 하다. 그렇지만 돈 안 주면 나는 이행할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상대방의 권리 자체는 인정하면서 그 권리 행사를 막는 것이 항변권인 거예요. 따라서 1번. 민법이 동시이행항변권을 인정하는 취지는 쌍무계약의 당사자에게 상대방의 권리의 존재를 부인할 수 있는 권리를 주기 위한 건 아니죠. 권리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 자체는 인정하면서 권리 행사를 막는 것. 이거 우리가 항변권이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1번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2번. 이행기가 서로 다른 경우 선이행의무자는 상대방의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까지는 언제나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 X예요. 상대방에게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다면 선이행의무자도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할 수가 있기 때문에 2번은 뭐죠? X죠. 3번. 위험부담에 관해 우리 민법은 채권자주의를 취하고 있다. X. 원칙이 뭐죠? 채무자주의죠. 5번입니다. 채권양도, 채무인소, 상속 등으로 당사자가 변경됐대요. 그러니까 당사자적 주의가 승계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가 아니에요? 제3자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뭐 제3자라가냐 아니냐 할 때 채권 자체가 양도가 되거나 채무가 인수되거나 상속이 됐다면 이 사람은 당사자적 지위가 승계된 것이니까 이 사람은 뭐가 아니에요? 제3자가 아닌 거죠. 뭐인 거예요? 당사자인 거예요. 따라서 동시항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가 인정이 되는 거죠. 그죠? 답은 4번입니다. 2번입니다. 동시이행항변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동시이행항변권이 붙은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기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고 이건 외우시는 게 편해요. 외우셔야 되고. 답은 2번인데
자, 우리가 동시양변권이라는 건 뭐냐면 네가 안 하면 못하겠다는 거죠. 따라서 이행을 하면 이행 또는 이행을 제공을 하면 동시이행항변권이 소멸이 돼요. 경계가 이행인가요? 이행인 거죠. 그죠? 경계. 계약의 종류를 바꿔서 하는 이행이죠. 그러니까 이행을 하면 동시이행항변권이 뭐가 돼요? 소멸되니까. 2번 동시이행항변권은 경계에 의하여 소멸하지 않는다. X죠. 그러니까 우리가 경계가 언제 나왔냐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에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대해서 경계가 이루어지게 되면 추인한 거다. 왜요? 경계가 뭐죠? 이행이니까. 그죠? 또 경계는 뭐죠? 이행이니까 경계가 이루어지게 되면 동시항변권은 뭐가 되죠? 소멸이 되는 거죠. 답은 뭐죠? 2번이 됩니다. 3번 문제입니다. 동시이행항변권에 관한 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쌍방이 서로 채무를 지더라도 그 채무가 다른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그 사람한테 이런 거죠. 뭐가 있을까요? 생선 장사를 하는데 다시 다른 말 할까요? 뭐가 있을까? 태권도 도장을 하는데 생선을 구매하면서 아줌마 학원비 주기 전까지 생선값 못 줘요라고 할 수는 없는 거다. 다시 말하면 발생 원인이 뭐죠? 다르다면 쌍방 모두에게 채권이 있더라도 뭐가 인정될 수는 없죠. 동시항변권이 있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1번은 뭐죠? 맞는 지문인 거죠.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요 선이행금을 하면 뭐가 떠오르죠? 중도금이 떠오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하면 먼저 중도금을 주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잔금을 지급하는 것과 등기서류를 교부하기라는 것이 뭐죠? 동시행관계. 따라서 요 중도금은 선이행 의무이므로 동시이행항변권 행사할 수가 없는데 중도금을 안 주고 버티던 중 이행 지체 중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때 상대방의 이행기가 도래한 경우에는 요 잔금뿐만 아니라 선이행 의무인 중도금과 요 기간 동안에 지연배상금과 합쳐가지고 뭐가 되는 거죠? 동시이행관계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이제부터는 뭐가 아닙니까? 이행지체가 아니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이 아니기 때문에 이행지체 책임을 지지는 않는 거죠. 자 그럼 이제 2번입니다. 매수인이 자신에게 선이행의무 있는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던 중에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서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잔대금 지급기일이 도과한 경우 매수인은 잔대금 지급 이후부터 중도금 미지급에 대한 이행지체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말은 이제부터는 뭐가 인정돼요? 동시이행항변권이 인정되니까 이때부터는 더 이상 이행지체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의미니까 맞는 질문이고 중요한 질문이 되는 거죠. 자, 왜 어휘해요? 길어요? 근데 이게 왜 시험에 나오냐면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지겠죠. 거래하다 보면. 그러니까 중도금도 안 주면서 뭐요? 잔금까지 안 주는 상태가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이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매도인 입장에서 환장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는 얘가 돈을 안 주더라도 더 이상 뭐가 아닐 이행지체가 아니니까 요 사람에게 채무불이행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등기서를 줘야 돼요. 근데 줄 수는 없죠. 돈도 안 주면. 보통 어떻게? 법무사 사무실에다 맡겨놔야 돼요. 이행 또는 이행을 제공을 해서 상대방이 행사하고 있는 동시이행항변권을 소멸시켜야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또 이 동시이행항변권을 소멸시키기 위한 이행 또는 이행을 제공은 한 번 한 것만으로 부족하고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이 8대 6장이거든요. 3번. 당사자 1박이 이행을 제공하였음에도 상대방이 이를 수령하지 않아 수령지체에 빠진 경우 그 1방이 자기 채무 이행을 다시 하지 않고서 이행을 청구하면 상대방은 동시이행변권 행사할 수 없다. X. 동시이행변권을 소멸시키기 위한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은 어떻게 됩니까? 계속되어야 합니다.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해제가 되게 되면 뭐죠? 동신경. 원상회복해야 되는 관계는 동신경입니다. 4번 무효 또는 취소가 돼서 원상회복해야 되는 것도 뭐죠? 동생관계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우측에 4번입니다. 이 4번 보시면 4번 읽어볼까요? 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가 됐어요. 자 해제가 되면 원상회복하고 원상회복해야 될 것이 금전이면 이자를 붙이죠. 동시행관계든 아니든 따질 필요 없는 거죠. 그죠? 다시 말하면 동시행관계든 아니든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해야 될 것이 뭐라면요? 금전이라면 반드시 뭘 붙입니까? 이자를 붙여야 되니까 4번 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반환함에 있어서는 매도인 매수인의 상호 반환 의무가 동시행관계 의무와 상관없이 매매대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계산한 법정이자를 부과해 지급해야 한다는 질문을 많은 질문이죠. 물론 동시이행관계고 이자도 뭐죠? 붙여야 합니다. 4번 문제입니다. 틀린 것을 찾는데 1번 동시이행변권은 쌍무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의 하나 인정되다. 체결한 당사자뿐만 아니라 해설에 나와있지만 채권이 양도가 되거나 채무가 인수가 되거나 당사자 지위가 승계된 경우 승계인에게도 인정이 되기 때문에 답은 뭐죠? 1번이 되는 거죠. 5번 문제입니다. 옳지 않는 것을 찾는데 1번 자 우리가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유치권만 그렇죠. 동시항변권은 그런 게 없어요. 따라서 1번 보시면 동시이행항변권은 유치권과 달리 상당한 담보를 제공으로 소멸시킬 수 있다는 질문은 X죠. 오히려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소멸을 시킬 수 있는 것은 뭐가 그랬죠? 유치권이 그런 거죠. 나머지 분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넘겨보시면 6번입니다. 자, 틀린 것을 찾는데 1번이죠. 만약에 동시이행항변권이 재판에서 문제가 되면 뭐가 필요하죠? 주장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주장하지 않는다면 동시이행변권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1번이 뭐죠? X가 되고요. 7번 문제입니다. 유치권과 동시이행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는데 기억 유치권과 동시이행변권은 점유를 성립요건한다? X죠. 점유해야 인정되는 것은 뭐죠? 유치권만 그렇죠. 기억은 안 해. 네 번 유치권은 목적물에 관한 생긴 채권의 담보를 목줄로 한다. 맞네요. 다섯 번 유치권과 동시항변권 서로 병존할 수 있다. 예, 네, 맞아요. 가장 대표적인 이런 겁니다. 갑이 시계가 고장이 나서 을에게 시계 수리를 맡겼어요. 그래서 시계를 뭐죠? 인도해 줬단 말이죠. 그러면 요 갑과 을은 수리 계약을 한 거잖아요. 이게 뭐냐면 일종의 도급 계약입니다. 그러니까 시계를 수리하면 일을 완성하면 보수를 주기라는 거니까 이게 뭐죠? 도급 계약이죠. 그래서 요 수리공이 요 갑에게 수리비 채권이 예를 들어서 5만 원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요 수리비 채권 5만 원은 도급 계약이라는 쌍무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채권이니까 그런 갑에게 뭘 행사할 수 있습니까? 동시이행 항변권 행사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이 수리비는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니까 수리비는 또 무엇도 성립합니까? 유치권도 성립하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을은 이 시기에 대해서 동시이행 항변권도 주장할 수도 있고 유치권도 주장할 수 있고 두 가지가 뭐하게 돼요? 병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병존하는 것이 오히려 더 일반적일 수가 있는 거죠. 1번 유치권은 독립한 물권인 반면
동시항변권은 이행과절권에 해당한다. 맞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시항변권이라는 것은 쌍무계약의 내용이 되는 거죠. 좀 쉬었다가 8번 위험부담에 관한 문제들을 보도록 하죠.